윤석 대통령을 발각해 가지고 예. 그것도 국회의원에 간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보이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예. 그날 뭐 이런저런 약속이 있어 갔다가 우연히 보고 예예. 그 가보니까 뭐 사람도 없어요. 예예. 그래서 뭐 누가 있으면 항의라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림이 제 눈에 보이니까 이게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예예. 그거를 보고 예. 제가 너무 수치감 느껴가지고 아니 국가 원수를 예예. 그리고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예예. 근데 그런 분을 아직 뭐 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 그 비난이 많았지만 뭐 촛불 집회다 뭐 또 반대 뭐 태극기 집회도 하지만 그 제가 그림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예. 어 그리고 쏙 빠져버리는 거야 그림이. 예, 예. 이렇게 제 키 높이 약간 위인데 예. 아니 그림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예. 아예 그냥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아, 예. 그게 이제 그 일로 해가지고 그 경찰에 예. 그 연행대 가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경찰 유치장에 하루 잤습니다. 자고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예.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판결이 나온 게 약식명령이 나왔어요. 예, 얼마 나왔어요? 벌금 100만 원. 예. 그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그냥 100만 원 내면 이제 끝나버렸는데 예. 이 저 원고 측 작가 측에서 예. 그걸 한 거예요. 저 손해배상. 저 약식명령 100만 원도 뭐 유죄니까 손해배상을 뭐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그림값 2천만 원에 예. 그다음에 그 위자료 예. 자기가 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예. 1천만 원 그다음에 이자 예. 그 쭉 소송 끝날 때까지 뭐 그렇게 이제 냈어요. 그래서 예. 우리 변호사 오는 끝에 그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예예. 우리가 이걸 약식명 100만 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 무죄를 주장하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된다.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행사 재판하고 민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아직 1심도 안 끝났어요. 예예. 그래서 행사 재판은 현재까지 7차 공판이 끝나고 12월 3일 8차 공판이 예정돼 있고요. 민사 재판은 오늘 3차 그 변론 기일이었고 12월 5일에 4차 이제 변론 기일 및 그 검증 기일 그림을 예. 가지고 놓도록 올 판사가 지시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그림 2천만 원. 그림 2천만 원을 했는데 예. 그 원고 쪽에서 우리가 또 주장을 해가지고 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 감정을 했어요. 예. 한국 미술 감정 협회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감정을 한 결과 한 열흘 전에 예. 나왔는데 감정가가 400만 원이 나왔어요. 400만 원. 예. 그 한 5분 1로 이제 예. 다운됐죠. 예. 다운돼서 또 뭐 그러니까 또 감정가 변경에 따라서 청구 취지를 변경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1,400만 원 플러스 이자 그 지급하고 그다음에 뭐 소송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좀 무리한 게 많아요.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게 많고. 예. 그러니까 말해도 제가 저지른 일인데 아니 뭐 제가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은 뭐 민주당이 뭐 여성 인권 대통령 뭐 문재인 뭐 여성 인권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 민주당이 계속 여성 인권 이야기했는데 여성 대통령을 갖다 그래 발가벗게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걸어놓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원고 쪽에서는 이거 예술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이야기를 이제 주로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 저도 존중하죠. 예. 저희 집 사람도 그림 전공했잖아요. 예, 예. 예 그걸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정도가 있죠. 금도가 있죠. 예. 국가 원수를 그것도 여성 대통령을 현직에 있는 여성 대통령을. 완전히 나체로 예. 적나라하게 묘사해야 되잖아요. 예. 아주 그 보기에 그렇게 해서 그것도 공공기관에 예. 민의 전당 국회에 그 걸어놨다는 거. 예. 그래서 5일 동안 걸렸었어요. 제가 떼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근데 그날 그 전날인가요? 문재인 당시 더불어 전민주당 대표 예. 또 이거 아주 잘못됐다 민망하다. 예. 그리고 또 사과하고 뭐 그 전시회 주최한 표창호 의원까지 징계했잖아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정직 6개월인가 7개월 예, 예. 징계까지 하고 예. 이 잘못된 걸 인정해 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잘못된 그림이 왜 걸려 있느냐 이거지. 예, 저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지나다니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항의한 사람도 없고 그걸 그 그림을 철거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게 우리나라 현 주소입니다. 거기는 사실은 뭐 국회에 가 보면은 뭐 군 관련 세미나도 많기 때문에 군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군인들도 있고 예. 뭐 국민들 많이 거기 세미나나. 예. 회의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국회 개인적으로 의원 만나러 가는 분도 있고 저도 그날 제가 아는 국회의원 누가 좀 보자 그래가지고 예. 또 제가 국회에서 세미나에 또 발표한 적이 있고 예. 또 세미나를 제가 자장으로 예, 예. 그 저 김종대 민주정의당 있죠? 예, 예, 예. 김종대 의원이 저한테 제가 저 보수라고 자꾸 그러는데 보수 저 진보의 개념이 저는 없어요. 그냥 국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의당 국회의원이 저한테 세미나 자장을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재미있는 자장을 했죠. 왜냐하면 그건 국방과 관련된 거라서 예, 예. 정책을 한번 이렇게 수기하는 기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게 뭐 정의당 국회의원이 요청한 것도 뭐 제가 재미있는 자장도 하고 예, 예. 또 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안보 특보도 한 적이 있고 예.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예, 예. 국회의원들 그 조찬 모임에 제가 가서 강의한 적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 어느 당 소속도 아니고 예. 근데 정파에 관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그게 나는 중요하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만 뭐 정의 외치면 뭐합니까? 그렇죠. 행동으로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 정의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은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언론, 아, 우리나라 저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갔을 때 이성건이라는 저기 북한 그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라는 양반이 우리 기업인들한테 아니 이 지금 기업 목구멍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하고 이렇게 그렇게 비난을 하고 겁박을 했다는 거죠. 이 빨리 돈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북한. 아 근데 그 지금 저 이야기 듣고 예, 예. 당시 거기 있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예, 예. 한 이야기가 내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 비호하는 발언을 비슷한 게 예. 남북 관계가 예.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조명균을 두둔한 거죠. 두둔한 거죠. 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뭐 그 뭐 그 말 한마디로 뭐 굴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 어? 말 한마디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예. 재벌 총수들도 저는 참 정부 눈치 보고 뭐 참 복잡하고 또 이게 예? 예. 아직 그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는 분도 있고 뭐 예예. 자유롭지 못한 건 있지 이해는 됩니다. 예. 한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저 박근혜 대통령 그림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 굴욕이에요. 예. 어? 이거는 이제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랬단 말이야. 예. 사람을 초청해 놓고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리죠. 안 건드린다고 그러잖습니까? 예. 이거 개 취급한 거예요, 개보다. 재벌 예. 총수들을. 아니, 예. 이런 게 삼성만 해도 북한이 1년 예산에 한 1조 된다는, 아니, 7조. 7조는 되는데 삼성이 한 7배 된답니다. 예. 여 순이익이. 예. 아, 그런 총수를 앉혀놨고, 예. 아, 식사 참, 이게 변변찮지만은 겸손하게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손님에 대한 최종 그런 자리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반대로, 예.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네까?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러나 이거는 예. 재벌 총수들이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그 열이 받치겠습니까? 그런데 참았는 것 같은데 예. 정부 대표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뒷자리에서 식사했더라고. 김정은이하고. 예. 그런데 예. 조명균 장관이 옆에 있었으면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 권력을 참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이거는 재벌 총수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공식 오찬석상에서 자기들이 주최하는 오찬석상에서 예. 그런 표현을 한 거는요 국가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아니, 참으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 통일부 장관이었다 했으면은 아니 그 북한 주민들을 다 굶어 죽어 가는데 냉면이 넘어가요? 이성건 그 저 위원장님 밥이 넘어가냐고. 그렇죠.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한마디 했겠어요. 예. 아니, 그리고 당장 사과를 받아야 돼. 예. 현장에서. 당신 그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예. 정중하게 사과를 해라. 그죠. 예. 딱 욕을 해. 그치. 해가지고, 만일에, 예.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래. 식사 딱 이렇게 젓가락 넣고, 예. 딱 일어나야 돼요. 예. 그죠. 그거를 왜 못하냐 이거야.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아니, 출세만 했잖아.
통일부 장관까지 했으면은 그렇죠. 뭐가 미리 남아가지고 온 국민들 자존심을 그 적지에 가서 다 망가뜨려 놓고 말이야 내려와서 예. 그래도 한두 분이 아니야 조명균 장관은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뭐 한 어떤 신문은 1분 어떤 신문은 3분 늦어가지고 저 예. 이제 저 리승근 인마 예. 만날 때 예. 리승근이가 아니 뭐 관념이 없었냐까 뭐 시계가 하고 시계를 닮았고 이런 모욕을 받고 말이야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책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을 잡혔는지 이게 하여튼 이게 뭐 노예 건성이 있는 건지 아니 대한민국이 북한의 노예 핵 노예입니까? 핵 인질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한국에서 쌀 올려주면은 뭐 경제 지원하면은 그거 가지고 겨우 비로 먹고 사는 이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성건이고 김정은인데 그러면 기생충이면 그럼 기생충답게 그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돈을 갖다 주려고 지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으로 이게 약점이 이거는 정신 반짝 들어야 되는 게 예. 원래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시리즈로 예. 15권 정도 저는 봤는데 그 시오노 나남이라는 일본계 그 이제 이탈리아 예. 이제 있는데 여자죠. 예. 작년인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 로마인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예. 나는 그거 보고 굉장히 그 책을 다 읽고 참 그 공감이 간 이야기가 있어요. 예. 로마가 천년 제국을 유지한 비결이 있다고요. 예. 천년 제국 로마의 융성 비결. 아, 한마디로 딱 정의한 게 있어요. 그게 국가 지도자와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 예. 그게 첫째예요. 아.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로마 국민의 기백이 천년 제국 로마의 융성 비결이었다. 이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로마사를 통달한 그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자부심이 자부심. 그런데 예.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 있습니까? 솔직히 다들 부끄러워하죠. 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 있냐고 솔직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선거에 그 투표한 사람들까지 자부심을 가진 데 솔직히 의심이 왜? 계속 외교부대 가서도 실수하고 혼자 왕따 당하고 혼밥 먹고 그다음에 뭐 주장한 것 전혀 안 먹히고 말이죠 딱 삐뚤어놨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전혀 자기 스스로 아니 간단한 대담 하나들 외국 국가 원수를 만난다든가 심지어는 차범근 국가 축구 선수 하나 만나는 것도 감독 만나면 에포지 떠 가지고 나서 보지 않으면 대담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치매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인식이 악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부심이냐 이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에포 보고 그런 대통령 모습을 보고 누가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느냐 이거야. 격렬하잖아요. 그쵸, 두 번째. 계속 국가의 정통성을 깎아내리잖아. 그렇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국가 통치자는요. 국가의 근본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 그런데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러잖아요. 건국 70주년도 부정하고 난데없이 무슨 내년에 건국 100주년 뭐 기념식을 한다고 말이죠. 그렇죠. 1919년을 건국 원년으로 보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째로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잖아. 그리고 국민들이 이 나라가 그렇게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다가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올라섰는데 잘 사는 나라가 돼. 잘 살고 근사한 나라가 되는데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그럼 역대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정말 아껴가지고 피땀 흘려서 이렇게 한 거를 통두리째 부정한다 이거야. 오히려 반대로 그거를 인정할 거 해서 그 자부심을 높여줘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기백이 살아나고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에너지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국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본인 처신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다 망가뜨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정부가 무엇은 뭐 적폐 청산이니 뭐 해가지고 완전히 과거 그거냐 역대 그거를 다 뭉거뜨렸다 이 말이야. 그럼 국민들 자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럼 힘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열심히 어? 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놓냐 이거야. 나는 지금 한심하다니까. 예. 국가 운영의 아주 ABC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저는 어? 뭐 너무 화가 나죠. 화가 나. 그리고 이게 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거는요 예. 반드시 사과받아야 돼.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면서 저 북한한테 짚을 거 못 짚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전혀 안 짚었단 말이야. 예. 6.25 전쟁 도발한 것에 대해서 사과 일단 받아야 되는데 안 했죠. 예. 그 다음에 납북자들, 그 다음에 국군 포로들 석방, 이거 요구해야 되는데 안 했죠. 예. 북한 인권이 안 했죠. 예. 차치하고 최근에 예. 일어난 거 있잖아요. 예. 누굽니까? 김영철이. 글마가 천안 폭침을 예. 기획하고 예.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니야. 예. 그걸 다 알려진 사실이야. 예. 그 놈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로 내려오고 예. 또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했는데 전제 조건을 달아야죠. 그죠, 예. 너 그거 천안한 그 폭침하고 연평도 폭격 도발에 대해서 예, 예. 그것에 대해 최소한 사과하지 않으면 못 온다. 예. 왜?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틀려서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예. 이 얘기를 왜 못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너도 한마디로 못하는 거야. 반드시 사과 받지 않으면은 고위급 회담이고 말이죠. 지금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 해놨죠. 예. 그거 해야 돼요. 철수해야 돼요. 그것도 철수해야 되고 지금. 왜냐면 며칠 전에 조명윤 통일부 장관이 갔잖아요. 예. 허탕치고 왔잖아요. 예. 상대방 놓지도 않고. 예. 그런 연락사무소를 왜 유지하냐 이거. 100억 이상 그것도 그 리노베이션 하면서 100억 이상 들어갔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건 리모델링 하는데 쳐부어 가지고 건설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면은 그거는 때를 부수고 새로 짓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서 돈을 북한에다 퍼준다고밖에. 그 폐쇄 뿌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9.19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 예. 예.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 남북 선언 이행 예. 군사 합의서. 예. 이거 다 폐기해야 돼요, 폐기. 예.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도 많고, 이제 법적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위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권한쟁이 뭐 이런 거 초청됐죠. 예. 이거요, 위법. 예. 그리고 내일부터 남북군사합의서는 시행이에요, 시행. 예. 시행인데, 예. 어젠가요? 아래, 정경도 그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 예. 질문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예. 북한이 NLL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느냐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NLL을 인정했다 확실하게 예. 했다 이랬거든요 지난번 예. 평양 정상회담 때 그런데 예. 국방부 장관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 뭡니까 저 인정 안 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그 NLL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답변했어요 예. 이 상태에서 내일 시행이야 내일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지금 덕적도 앞바닥까지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 북한이요 예. 우리 바다에서 우리 어선을 나가라고 한다 이게 예. 그 해상 경비계에서 자기들 주장한 선 있잖아요 예. 우리 NLL 아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없죠 자기들 주장 해상 경비 개선을 주장하면서 예. 자기들 바다에 있다고 우리 어선 나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 우리 쪽에다가 상성 공통망 잘 아시잖아요 예. VHF 예. 그거로 500개 이상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자기들이 우리가 위반하고 있다. 그런 거 협박하는 거죠. VHF.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도 안 됐는데 네. 대통령 말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국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지금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고 예. 치탄을 받는 게 거짓말 자꾸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이잖아. NLL 인정 안 했는데 인정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예. 그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국민들 이 지금 백주 대낮에 문명국 대한민국에서 그치. 속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상 공통망으로 이 우리 바다다 나가라 이야기 하는 게 상당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VHF 16이라 하면 그 우리가 상선처럼 뭐 항해사를 했기 때문에 그 VHF 그 채널 16이 이제 만국 공통으로 그냥 다 들리는 겁니다. 예, 예. 그냥 전 세계에다 공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예, 그거 다 하면 그 배들은 그거 다 듣는 거예요. 여기 노스코리아 에어리아 다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다 듣게 되는 거죠. 제가 해군에 있을 때 경비작전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상선 지나면 일단은 통신금 지역을 해요. 예.
그럼 그 상승폭 동반한다니까. 그죠. 그러면은 귀국 뭐 짓고 있는 화물이 뭐냐, 예. 어디로 가느냐, 출항지 어디냐, 그죠. 다 물어봐요. 그 대부분 다 그 응신해요. 저희도 그 저기 제주도 앞바다로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한국 해군에서 제일 먼저 그렇죠. 무전 부릅니다. 예. 뭐 맨 노트로 어디로 가는 배 위치 불러주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뭐 물어보는데 그런 공통망으로 이걸 한다는 거는 이 거기가 자기들 바다라는 북한 바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게 여적죄고 지금 탄핵 위반 탄핵의 사유인 거죠. 국토를 보위하고자 하는 그 뭐야 헌법적 가치 국토를 보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죠. 이거는 이거 하여튼 이거 저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네까 이 발언에 대해서는 예. 이 사과하지 않으면요 예. 일체 남북 고위급 회담이고 모든 걸 다 중단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미국 그 저 스티브 비건 대표가 며칠 전에 지금 갔습니까? 하여튼 29일 날 처음 와가지고 임종석이 제일 먼저 만나고 예. 그 다음 날 정의용 안보실장 만나고 뭐 조명근 통일부 장관 만나고 했는데 예. 그 요지는 예. 11월 9일까지 예. 경합 이거 중단하라 예. 이렇게 예. 요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응?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중단해야 돼요. 예. 북한하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에 전화해가지고 이 뭐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냐 대북 경협 어떻게 되냐. 예, 그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그 9월 20 그 남북 정상회담 평양 예. 정상회담 18, 19 그다음 21은 이제 백두산 갔잖아요. 예. 응? 그 혁명의 성지라는 데 백두산인데 20일하고 21일 날 국내 은행 7군데에다가 예, 국무부에서 전해가지고, 컨퍼런스 예. 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예. 어제인가요? 예, 예.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4대 재벌 그 평양 간 그 대사관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만나가지고 경협 이야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심각하게 돌아오고 심각한 지금. 이야기고 그 며칠 전에 그 저기 주한미 대사가 이야기 해외에서 주한미 대사가 한 걸 보니까 자기는 한국과 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게 내가 왜 이걸 이게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냉면 문제가 아니고 발언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예. 이 발언을 재벌 총수들한테 초청해놓고 밥상에서 예. 재벌 총수 완전 개취급한 거라니까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예. 그보다 훨씬 어렵고 한데 예. 북한 핵 뭐 예를 들면 목록을 내놔라든지 예. 검증을 요구한다든지 예? 북한 예. 인권 문제라든지 이거 요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얘기도 못하는 정부는요. 예. 절대 그걸 했다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예. 다른 걸 다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게 지금 해외에서 재미교포들이 자꾸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 들어와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못 나가니까 한국계 은행에 있는 재산들을 외국계 은행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외국계 은행에 이 자금을 옮기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은행이 불안하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처벌하겠다고 또 뭐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뭐 이미 왜냐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판이나 이 미국 뉴스를 바로 보니까 한국 언론은 아예 안 믿지 않습니까? 바로 보니까는 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오겠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저 공산주의 계획 통제 체제입니까? 계획 경제가 아니잖아요. 예, 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란 말이야. 예, 예. 그럼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예, 예. 웃기는 거예요. 예. 그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는 것을 예. 국민이 자기 은행이 자기 돈이라고 자기 찾아가지고 외국계 은행 유통하든 그건 예. 자유예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 정부가 무슨 그거 한다고 무슨 뭐 루머다 뭐 이래가지고 예. 세컨더리 보이콧 터뜨리면 뭐 루머로 뭐 처벌하겠다 뭐 동등 이거 이건 완전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그게 공산주의 사고방식인데. 통제 사회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뭐가 돌아가냐면은
지금 그 또 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종교 그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라는 그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네. 여기서 소위 말해서 지금 동성애 확산 저지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은 동성애가 이게 나쁘다,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 하고 예를 들어 교회나 어디 성당이나 절에서 이렇게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거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그 목사님을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성애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없게끔 그런 법을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는데 정부하고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최전방에 서가지고 틀어막고 있는 데가 기독교 단체 중에서 에스더 기도 운동 하는 그 기도 모임인데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그 에스더라는 그 단체를 갖다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화를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를 마비시켜 버리고 그리고 지금 또 그 지금 종교가 국정원부터 해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군대부터 다 무너졌는데 이제 사상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지키고 있는 게 한국의 이 종교인데 기독교 먼저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톨릭 뭐 불교 전부 다 때려잡으면은 이게 이제 북한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상해 임시정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스탈린 앞에 스탈린 앞에 누구죠? 레닌. 아 레닌. 레닌 자금 받아가지고 활동하고 공산주의 활동하겠다고 천명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공산주의 그 레닌 자금 자기가 받아 써야 된다고 서로 죽이고 돈 뺏고 그 짓을 한 게 상해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 그 적통을 뭐 건국 100주년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공산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걸 천명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 자기들이 하나의 그런 보강을 가지고 예. 뭐 나름대로 주도만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요. 예. 한참에 예. 그 꼬리지게 돼 있어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예. 소득이 국민소득이 3만불 넘어가고 지금 말해 세계적으로 예. 이 정도의 시스템과 부와 군사를 갖춘 나라가 예. 많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가 강국입니다. 강국이죠. 예. 그리고 국민들 의식 수준을 그렇게 얕잡으면 안 돼요. 예. 이거 뭐 적당히 속여가지고 거짓말은 예. 통하겠지. 택도 없는 얘기야, 택도. 굉장히 큰 게, 이 정부가 하는 게 보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예. 매우 위험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그 사립 그 유치원들, 지금 무슨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리가 아닙니다. 비리가 아닌데, 그 제도가 이게 지금 법이 확실하게 지금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개인적으로 이 돈이 개인한테 들어오면은 그거를 내가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비리 사범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뭐 고발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이 사립 유치원을 전부 다 국공립화 시킨답니다. 그렇게 국공립화를 시켜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노조 만들어 가지고 또 노조 천국으로 만드는 그래가지고 다음번 총선에 이 유치원 노조를 또 활용해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그 작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이 예. 그들라고 예. 망가지든 말든 자기들은 그냥 정권만 유지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북한하고 잘해가지고 연방제니 뭐 낮은 단계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북한에 흡수시키려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정도로 예예.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게 한마디로 이상하게. 그런데 제가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저 자체 경선을 했어요. 한 사람 한 분에 제가 안보 투표했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 유세 이런 거 하자 내가 가봤어. 예예. 그때 민주당에 입당도 안 하고 예예. 뭐 자꾸 요청을 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부터 했는데 예. 제일 연설도 못 하고 예예. 뭐 내용도 없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누구냐? 예. 김두관 예예. 후보 제가 안보 특보를 했어요. 아.
굉장히 건전해요, 사고가. 예, 예, 예. 이렇게 위험하게 안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이나 예. 국민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걸 굉장히 예. 또 품 있게 해요. 예. 좀 자부심 느낄 정도로. 예. 그래 해요. 그 다음에 손학규, 뭐 정세균, 예. 이런 분들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다니까. 예. 그래서 뽑힌 분이 문재인이야, 문재인. 그리고 어떻게, 그, 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실패하고 이번에 예.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그까지 생각 못해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또 웃기는 게 그 새만금에다가 돈을 10조 이상 그 쏟아부어가 새만금을 메웠는데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깐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가 태양광 깔자고 씨 이거 매립했냐. 여기다가 뭐 도시도 신도시도 짓고 더 부가가치 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문제는 태양광 패널을 다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돈줄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이거요. 예. 이거요. 이거 지금 저 제가 그쪽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예, 예. 뭐 제가 함부로 그 제 생각을 이렇게 그 주민들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예, 예. 이거는요 예. 전북도가요 예. 이거 완전히 젖담는 겁니다. 예. 전북도민들이 예. 다 긁어야 돼. 왜? 예. 제가 새만금 가봤다니까. 예, 예. 새만금에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새만금 예. 그걸 지금 한 분이 제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상세하게 그 브리핑 받았어요. 제가. 예.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있을 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새만금 거기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잘 안다고 예. 현지를 내가 눈에 빠삭해. 그런데 예. 거기 그 새만금 방조제를 예. 마지막에 막을 때 얼마나 그 쇼가 많았어요. 그죠. 환경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예. 전북도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정부가 그걸 이제 했어. 예. 그리고 간척지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었는데 예. 이번에 발표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원래 그 국제공단도 공업단지도 들어가고 또 예. 관광단지 뭐 쭉 구역별로 돼 있어요. 싼 걸 거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간척지에 예. 간척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천만 개를 덮는다는 얘기예요. 예. 태양광 판들 천만 개를 예. 깔아야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기껏 생산하는 전력량이 예. 450 메가와트랍니다. 예, 450 예, 예, 메가와트. 예. 그러면 450 메가와트가 그 어마어마한 간척지에다가 10조 예. 이상 요정 물침에 요정 계산을 하면 한 20조 이상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예, 예, 예. 무수한 반대를 그걸 만류를 해서 예.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든 그거잖아요. 간척지. 예, 예. 그게 공단이 들어가고 관광단지가 들어가고 예. 굉장히 짜임새게 돼 있어요. 원래 그 계획이 예. 계속 정부 바뀔 때마다 조금 바뀌어. 예. 이번에는 완전히 그 계획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태양광 판넬을 그냥 다 덮어가지고 기껏 생산하는 전력량이 450 메가와트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월성 그 예. 1호기 있잖아요. 예. 7천억을 무료 투자해가지고 예. 보수를 했어. 예. 그러면 그거 돌리면 20년 이상 쓸 수 있어. 예. 그걸 가동 중단했어요. 예. 근데 월성 1호기 하나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500메가와트래요. 500. 아. 그게 월성 1호기 원전 하나 생산량보다 작다는 거예요. 아. 그 어마어마한데 생각할 때. 그런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게 고용 창출이 효과 별로 없어요. 없죠. 전북도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니까. 나중에 이거 저기 거기 다 그 오염되고 저기 중금속 오염되고 나중에 10년 지나면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폐기물. 15만 톤이야 폐기물이. 네, 폐기물을 어떻게 할 1톤 트럭으로 15만 대가 실은 나라야 폐기물인데 예. 그게 어디다 버릴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어. 예. 응? 그 또 태풍 오면 어쩝니까? 태풍 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야. 그리고 지금 뭐 예. 2022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돈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게 막 낭비해도 되는 거야 국가가 지 마음대로. 그리고 이게 과정이 예. 전혀 공론화 과정이 없어. 예. 원전 거 할 때는 뭐 공론화 위원회 만들어 야단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 하니까 안 했단 말이야. 예. 이거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지난번 평양 선언, 공동 선언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 예. 공론화 과정 전혀 안 거쳤어요. 예. 무조건 가서 사인하고 이번에 또 비준까지 국무회의 국회 예. 동의도 안 받고 두드려 버렸어.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독재 정권도 이렇게 못 해요. 어느 군사 독재 정권 이런 말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독재 정권이죠. 아니 왜냐하면 그 문재인 그 옛날에 비서실장 할 때 뭐 저 무슨 산입니까? 저 천성산 도롱령 그 무슨 그
뭐 지율인지 뭔지 그 양반 나와가지고 뭐 도롱뇽 때문에 이게 도롱뇽 죽는다고 반대하니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환경 보호 했는데 왜 지금은 환경 다 까부시면서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중국 업체들 돈 버니까 중국 업체들한테 돈 대주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한 태양광을 깐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전쟁 선포하면서 패권 전쟁 선포하면서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맹국인 한국이 이런 꼼수를 쓰면서 중국산 태양광을 사오면서 중국에 돈을 퍼준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친중 반미 노선을 아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예, 예, 예. 중국에 붙어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낙동강 오래할 되게 됐다니까. 예, 예. 고래싸움 최후 등 터지듯이. 예.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거기에 지금 작살나게 돼 있어요. 예, 예. 지금 오늘 뉴스도 보시잖아요. 미국이 지금 2,500억 불 대미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예, 예. 관세를 부과했는데 10% 내년 1일부터 25% 자동으로 올라간죠. 예, 예.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회의가 있습니까? 거기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해가지고 예, 예. 트럼프 요대로 이게 안 되면은 예. 나머지 전 2,560억 불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래 되면은 모든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예.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10%도 예, 예. 절반에 대한 10%도 중국이 아작나고 있거든요, 경제가. 그거 하니까는. 그러면 뭐... 중국이 와냐,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예. 이번에 저, 볼턴 보좌관이 아주, 아주 영리한 사람인데, 예. INF 있죠? 예. 중단거리 예. 핵미사일, 예. 협정 자기 파괴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막 당하니까 예. 조건이 있다. 중국하고 북한을 거기 가입시키라. 예. 그러면 제공하겠다 그랬어요. 예. 거기 가입하면은 중국이 최소한 4천 내지 5천 기에, 예.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해야 된대요. 예. 그 가입하는 순간에. 예. 그 중국 하겠습니까? 그 가입하는, 그걸 하는 순간에 시진핑 정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하겠습니까? 예. 안 한다? 파괴했으니까, 미국은. 예. 탈퇴했으니까. 예. 그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예. 한반도 인근에 갖다 놨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들어올 수 있고, 예. 그것도 오키나와, 주한미군기지에, 주일미군기지, 예. 그 다음 과하면 전진 배치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한 핵미사일 있잖아요. 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중국 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 딱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대북 제재에다가 예. 대중 포위막을 좁히면서 예. 보복 관세로 예. 완전 경제를 지금 주저앉히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INF 딱 파괴해가지고 무력으로 딱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그냥 낙동강 뭐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멍하니 있다 당한다니까. 그래 지금 그 누가 책임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응? 누구 그 뭐 국민들이 뽑았어요. 국민들이 책임 참 책임져야 되는데 웃기는 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지금 2000 밑으로 내려갔다 오늘 보니까 2000 위로 조금 올라왔는데 5천, 그 연기가 뭐 엄청 5천억을 지금 투자했는데 10년 만에 그 뭐 증시 부양 카드를 꺼냈는데 5천억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연기금 동원하고 하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다 박살나고 연기금 그것도 압력을 넣은 모양이죠 정부에서 그거 뭐 압력 넣었다고 봐야 되는 거 그럼 뭐 연기금에서 그렇게 투자 억지로 해가지고 소리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난번에 연기 그 국민연금 10조가 저 적자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참, 문재인 정권이 이거 나라야, 업무상 배임인 거죠 이 네? 정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죠 아니 왜냐면 멀쩡히 그 한미동맹 잘하고 있으면은 한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이니까 한국 경제 같이 올라갈 건데 중국에 붙어버리니까는 미국에서 야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중국에 돈 갖다 준다고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북한에 돈 갖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다 경제 제재 아니 그러니까 저 보니까 세계 그 선진국 예, 예. 반열에 있는 30개국 중에 예, 예. 증시 하락률이요 예. 1위가 코스피야 예. 예? 예 3위가 코스닥이래요 예, 예. 대한민국 그렇게 거꾸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게 막 억지로 연기금 얼마나 계속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유시장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이거 국민들이 이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예. 불안하고 예. 정부를 못 믿고 말이죠. 예. 정부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통계까지 조작하고 통계청에까지 예. 바꿔가지고 예. 이거요.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어. 그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정부가 이거 보호망이 안 되고 정확한 그것도 안 되는데 믿음이 안 가는데 누가 합니까? 예. 그러면 자기 돈 빼는 거예요. 그죠.
정치에 투자한 사람은 자기 돈 빼는 것이고 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뭐 빼든 이거 빼가지고 다른 옮기든지 외국계 은행을 옮기든지 이거는 말릴 수가 없다니까. 그죠. 왜? 정부가 자초한 거라 이거야. 이거 초래한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같은 유튜브에서 하니까 유튜브를 이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유튜브를 가짜 뉴스 뭐 생산의 온상지다 이래 가지고 유튜브를 탄압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뭐 5.18 관련 이런 뭐 유튜브 영상들을 104개를 갖다가 유튜브 구글에다가 구글 코리아에다가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구글에서 아, 삭제 못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거 언론 탄압이거든요. 언론 탄압, 그러니까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고 지금 뭐 국가 보위를 해야 되는 대통령 직무를 방기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탄핵의 사유가 계속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고 이건 여적죄입니다, 사실은. 네. 여적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뭐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예.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제도권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그런 거 다 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겠죠. 예. 만들고 있겠죠. 이 어느 분이 선물로 주시더라고. 이게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야, 씨, 한국에 총 없는 게 천만다행인 줄 알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총 있으면 어차피 내 조만간에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는 내 갈 때 몇 놈 쏘고 간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요즘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오늘 뭐 또 장시간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일 1시부터 네. 그 지하철 경복궁역 6번 출구 정부총합청사 경복궁역 예.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정부총합청사 앞에서 1시부터 언론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해서 항의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주최는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애국단체에서 뭐, 예. 뭐 종교계하고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해가지고 저 청와대까지 저 행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예.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아, 내가 참 특이한 현상이라는 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재해서 태극기 집회 있잖아요. 예, 예. 응? 예. 태극기 집회가 지금 2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매주 토요일 날 뭐 대한문 앞에서 하고 예. 그게 또 확산돼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또 뭐 여기저기 내가 고소단지 일 군데 뭐 교보문고 앞에서 하고 예, 예. 또 동아 메시지 막 크게 보면 네 군데 사는데 예, 예. 원래 시발은 대한문 앞에서 예, 예. 뭐 그때 탄규구인가 뭐 했잖아요. 예, 예. 하여튼 어떻게 되냐 태극기 집회가 예. 거의 2년 가까이 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죠. 한 적이 없대요. 중단된 적이 없대요. 그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야죠. 아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가요. 이거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국민이 그 식지 않고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예. 저렇게 지금 감옥소에 이어놓고 예. 재판을 갔다가 구속 상태에서. 예. 그 2년 동안. 그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저거는. 일주일에 4번씩 한다면서요, 재판. 인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 지난번에 BBC 누가 저 기자 이 기자인가요? 예. 인터뷰할 때, 당신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북한 인권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사람들 존중하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저기 악수하니까 느낌이 어떠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거 굉장히 모멸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전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잘못된 거 좀 바뀌실 때까지 재판하라 이거야. 저는 예. 그 저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라니까. 예. 한데 최소한 인권 보존해 주라 이거지. 그죠, 예. 속보에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도망갑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못 가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신변이 그 조지가 확실한데 예. 그다음에 증거 인멸이라는 걸 의미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예. 재판을 오래 했는데. 예. 그러면 석방해가지고 자유롭게 해서 재판을 하라 이거야. 예. 왜 감옥소에 저래가지고 저렇게, 어? 인격을.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저 북한처럼 강제 수용소 운영하는 나라니까.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도. 아니, 저 웃기는 거야. 그죠, 그런 예. 거야. 왜 자유한국당이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두 명이나 감옥소에 있는데 예.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돼서 재판 받도록 하는 주장도 강력하게 안 하느냐 이거야. 예. 저는 정말 어렵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도 아니야. 예. 국회의원 이전에 정치를 하기 여야 국회의원 떠나서 인간부터 돼야죠. 인간부터.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정원당도 3명이나 또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예. 이런 나라가 있냐 이거야. 예. 예? 그리고 그 저 문재인이가 자기가 그
페미니스트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 대통령을 갖다가 일주일에 네 번씩 그렇게 재판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몸무게가 38kg라 합니다. 뼈만 남았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게 북한에 있는 강제 수용 정치범 수용소를 한국에 옮겨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김정은 정권에 하는 그런 인권 유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법이라는 그 터울을 허울을 그냥 걸어놓고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두둔하고 뭐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이거는 안 돼 잘못된 거라니까. 예, 예, 예.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 이 자체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임기 정해져 있고, 예, 예. 잘못하면 뭐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엄청 나중에 이게 저 화가 된다, 이게. 화를 자초하는 거라 해야 스스로.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이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그 전직 대통령 두 명 구속 재판부터 시작해서 대북 정책. 그 다음에 뭐 오늘 저 서두가 리선거인. 예. 예? 예.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예. 이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나 이거 예? 국가를 통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제발 국민들 최소한 자존심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게.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 자존심이 망가지는 순간 정권도 끝난다고 보시면 돼.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뭐 하여튼 내일 제가 좀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저도 흥분했습니다. 열받았어요. 1시부터 그 뭐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저 언론 탄압, 종교 탄압 관련해서 또 대규모 집회를 하고 뭐 청와대까지 행진한다고 합니다. 하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마지막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그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만들었는데 방산 비리가 아니고 제도적 결함이란 거를 좀 이 오명을 좀 벗겨들려고 저희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니까요.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든지 02-711-9642번으로 신청하셔가지고 그 방위산업의 오해를 좀 많이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예, 예. 방위산업에 대한 그거에 황금알이 가장 비리 집단처럼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방위산업청에서 방위산업을 관리를 하는데 예, 예. 비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예, 예. 비리는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 하지만 방위산업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돼요. 예, 예. 방위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니까. 그죠, 예. 예? 미래 먹거리야. 예, 예. 근데 방위산업이 엄청 위축돼가지고 매출이 급감한단 말이야. 작년보다 태보야 태보. 기업들 못 15%가 저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구조적인 문제, 예. 제도적인 문제를 예. 그 최우석 그 회장님, 예. 회장님이 그 방위산업 학회 회장이시죠. 예, 예, 예.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석해놨죠. 예. 자기가 직접 겪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발간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예, 예. 좋은 책을 발간하시는데 예, 예. 그걸 읽어보신 국민들이 예. 아 방위산업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예, 예. 너무 규제가 악성 규제가 많구나. 이거 확실히 느낄 수 있겠어요. 예, 예, 예. 아무튼 저도 강력하게 예.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저 항공모함 전단 만들면은 조선업 살릴 수 있다는 예, 게 예, 들어있는데 예, 예. 우리 해군 관계자분들 좀 많이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